강에 꽃들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타는 듯한 태양을 쫓는 해바라기에 푹 빠진 부부 한 쌍이 있다. 노란 해바라기에 제2의 인생을 건 부부 이야기 지금 들어보실래요? 이글거리는 태양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여름, 고개 빳빳이 들고 태양을 정면으로 쫓는 꽃 노란 해바라기. 그 정열적인 모습에 반해 해바라기 꽃을 사모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온유한 햇볕과 바람에 실하게 여문 해바라기 수확 소식에 찾아간 이곳, 국내 유일무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긴 해바라기 농장이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여기 해바라기 농장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 예. 해바라기가 이렇게 온통 있는 게 아니라 한쪽만 이렇게 쭉 있어요. 아, 예. 이미 수확을 다 했어요. 이미 수확하셨어요? 그럼 한 발 늦은 거예요? 아니에요. 늦은 건 아니고 이제 또 네. 가을에 또 필 거예요. 또 이모작이니까 이제 하반기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꽃의 대부분이라 할 만큼 씨앗이 많은 해바라기. 수확해 말린 꽃을 탈곡하면 까맣고 굵은 씨앗들이 부두둑. 여름의 볕에 잘 여문 씨앗. 보물이 따로 없으니 하나하나 살뜰하게 담는다. 아니 근데 보니까 지금 막 뭐가 이렇게 쭉 있어요. 네.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저희 탈곡하고 있었어요. 탈곡이요? 예. 탈곡이라고 하면 해바라기를 다 익으면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고개 숙이다가 덧이 들면 땅에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기 전에 이제 머리를 잘라서 깨끗이 잘 말른 후에 이제 탈곡기로 털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볕이 나오듯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곡식처럼 탈곡이 끝나면 껍질을 벗겨내는 도정 작업이 이루어진다. 차례차례 맵시 좋은 씨앗으로의 변신을 위해 단계를 거친다. 이게 이제 진동선 별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동에 의해서 아주 가루하고 중간 거하고 안 까진 거하고 이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껍질까지 싹싹 골라내고 다듬으면 황골탈태! 색깔 고운 해바라기 씨앗으로 탄생! 그러니까 요렇게 까맣던 해바라기 씨앗이 요렇게 깨끗하게 변신을 했네요. 그렇죠. 예. 이게 도전 과정이 다 끝난 씨앗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과정을 다 겪은 후에 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맛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드시고 싶으시죠? 생각보다 맛있을 거예요. 네, 아니 고소하니 예. 참 맛있는데 아니 이 해바라기 씨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좋은 거예요? 해바라기 씨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가 많아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 토마토보다 엽산이 무려 18배나 함유되어 있어 심장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맛이 달고 성질이 평한 약재로 향일규자라는 한약명으로 음액을 보충해주고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몇 해 전 본격적으로 해바라기 농사를 시작한 부부. 퇴직 후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우연히 만난 것이 해바라기였다. 농산물에서 일반 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내산 해바라기는 전무후무. 거기서 부부는 가능성을 보았다. 초기 투자와 시행착오 속에서 일궈낸 1만여 평의 해바라기 농장. 이젠 그 경험을 고스란히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 아, 그러면 이제 해바라기 키우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실 의향도 있으신 당연하죠.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농사라는 거는 조그마한 거 하나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손해는 저희로서 끝나야죠.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가시자는 거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무료로. 무료로 계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원씨앗 상태로 대기업에 납품하는가 하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히트를 치기도 했다.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등이 풍부해 일찌감치 영양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해바라기 씨앗. 각종 요리에도 딱 쓰임새도 무궁무진하다. 씨앗을 가루내어 각종 나물을 무친 후에 넣어주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흔히 식탁에 오르는 샐러드에 해바라기 씨앗을 솔솔 뿌려주면 아삭아삭 채소 속 고소함이 가득 명품 샐러드 탄생.
발열점이 높은 해바라기 오일로 음식을 만들면 바삭바삭 풍미를 살려주는 것은 물론 보들보들 우리 피부도 살아난다는 것. 게다가 다이어트에도 그만이라는 점. 무치고 튀기고 섞어주면 훌륭한 건강만점 해바라기 씨앗 요리 끝. 밥상에도 해바라기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요 저희 이 약 옆에만 해바라기 꽃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밥상에도 해바라기 꽃이 예쁘게 피어있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예쁘게 좀 꾸며봤는데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해바라기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바라기 씨앗, 기름 이렇게 들어가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톡톡 씨앗이 씹히는 별미 해바라기 건강밥에 각종 요리들 함께하니 이게 바로 눈으로 맛으로 느끼는 힐링 밥상.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이게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손이 가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아, 예. 오! 해바라기 아이스크림인데요. 한번 우와. 드셔보세요. 여기는 해바라기 씨앗을 직접 갈아 넣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고소하고 담백한 마무리. 맛도 건강도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해바라기 씨앗 아이스크림. 인기 예감.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손이 가는데 끝맛이 텁텁하지 않고 고소하고 깔끔해서 참 좋은 것 같거든요. 더위에 지친 여러분께 해바라기 아이스크림을 추천합니다. 한해 이모작 올봄 심은 해바라기 수확을 마치고 새 묘종 심느라 부부는 쉴 겨를이 없다. 흙한 줌 귀하게 여기고 꽃 하나도 바로 심고 가꾸어 온 세상 사람 몸과 마음 건강하게 여물게 하는 것이 부부의 바람이다. 근데 뭐 전혀 뭐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거 안 쓰신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는 친환경 농장이기 때문에 뭐 비료나 어떤 그 화학 그 농약 같은 거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특히 제초제도 안 쓰고. 왜냐하면 어차피 저도 먹어야 되니까 또 건강한 게 좋지 않습니까? 요즘 그 힐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좋겠다 하니까 저희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시다시피 뭐 풀도 많고 벌레도 많고 저는 이런 게 즐겁습니다. 이 해바라기 키우시는데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힘 많이 들었죠. 근데 그래도 힘들어도 이렇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자연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보겠어요. 제2의 인생을 멋있게 그려보자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껍질 하나까지 버릴 게 없는 해바라기를 만난 것이 그저 고맙고 감사한 부부. 좀 있으면 또다시 농장엔 눈부신 노란 물결이 출렁이며 가을거지가 시작될 것이다. 그 풍성한 보람과 기쁨을 더 많은 이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 해바라기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 보니까요. 저도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자라는 마음. 자식은 없지만. 근데 우리 두 분이 어떻게 또 이 앞으로 해바라기 농장을 꾸려가실지 궁금해요. 우선 제 자신을 잘 꾸려야 되고 또 우리 자식들을 잘 길러야 되고 제 2인생을 이제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바람입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위하는가 큰 선물을 제주도에다가 잘 만들어서 드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고 한 이 해바라기를 어린아이들이 먹으면 공부 잘하고 어른들이 드시면 치매 예방이 되고 젊은 사람 먹으면 힘이 생기는 이 해바라기를 모든 국민들한테 아주 많이 보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더 멋지고 큰 농장을 해서 해바라기 세력이 세계 각국의 해바라기를 한번 멋지게 해서 아름다운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일평생 해를 쫓아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온전히 받고 있는 해바라기. 그러나 그 안에 그토록 단단하고 귀한 씨앗이 연글고 있으니 그 꽃의 미덕을 어여삐 여겨 부부는 오늘도 해바라기 꽃을 심는다.